안녕하세요. 성국장인 복지관 네모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바로 What's in my bag을 해볼 건데요. 오늘 누구의 가방을 열어볼까요? 짠! 네, 가우의 가방 아니고요. 바로 첫걸음 지원 키트입니다. 근데 첫걸음 지원 키트가 뭐죠? 첫걸음 지원 키트란 장애 등록 2년 미만 만 13세 아동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촉감, 인지, 소근육 발달을 위한 교구들을 모아놓은 키트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럼 교구들에 어떤 것이 들어있죠?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펭귄으로 탑을 쌓는 펭귄 타워 보드 게임입니다. 탑을 만든 펭귄들을 하나하나 빼서 탑이 쓰러지면 게임이 끝나는데요. 탑을 쓰러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저절로 집중력이 올라가겠죠? 두 번째는 물감놀이 세트입니다. 물감놀이는 아이들이 놀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감놀이 세트에는 물감놀이를 할 수 있는 팔레트, 붓, 놀이품도 같이 들어있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과 목욕놀이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슬라임과 스프레이입니다. 이 슬라임은 물과 만나면 스르륵 녹아내리는 신기한 목욕 슬라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목욕하면서 촉감놀이 어떠신가요? 네 번째는 마트에 간 궁금이라는 보드게임입니다. 표지를 보면 지역사회 사회성 기술 훈련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게임을 통해서 마트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언어재활 치료에서도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사회성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책과 노트, 스티커 아트보드가 들어있답니다. 지금까지 첫걸음 지원 키트 소개였습니다. 성국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구성품을 선정하고 키트를 만들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성국장애인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안녕!